안녕하세요, 로드 테스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레이 전기차 드디어 오늘 시승하는 날이 돼서 저는 지금 서울 양재동에 있는 더 K 호텔에서 하남 미사리 조전 경기장까지 경로를 짚고 이동하고 있습니다. 대략 2시간 정도 저한테 짧은 시간이 주어졌는데 도심 구간에서 운전해 보면서 이 레이 EV의 장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이 EV의 실내외 간단하게 둘러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모양은요, 내연기관 레이랑 아주 큰 차이까지는 없습니다. 대신에 여기 충전구가 생겼죠. 기아 엠블럼을 포함해서 정 가운데에 이렇게 충전구가 생겨서 어느 쪽일지, 아, 이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열리네요. 열면 위에 완성, 아래까지 열면 급속 충전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커버가 돼 있습니다. 사실 이 충전구가 정면에 있는 걸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이렇게 정 가운데 있으면 그나마 좀덜 불편하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뒤쪽 팬더, 그러니까 일반 차들의 주유구 위치에 있는 걸 선호하는데 어쨌든 예전에 나왔던 르노 조야처럼 충전구가 정 가운데에 자리하게 됐습니다. 헤드램프는 굉장히 크네요. 요즘에 새로운 패밀리룩을 담고 있는데 EV9 그리고 소렌토와 같은 라인이다라고 주장하는 듯한 그런 큼직한 램프가 들어 있습니다. 아래쪽 범퍼도 요즘 기아의 스타일대로 멋지게 꾸며져 있고요. 지금 시승차의 컬러는 밀키 베이지 컬러입니다. 총 6가지. 클리어 화이트, 아스트로 그레이, 오로라 블랙펄, 밀키 베이지, 아쿠아 민트, 그리고 레이 전기차 전용 컬러인 스모크 블루까지 이렇게 6가지가 있습니다. 이 베이지는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는 컬러는 아니지만 일반 화이트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또 귀여운 이미지에 잘 맞는 것 같아요. 휠 디자인도 요즘 기아답죠. 마치 EV9의 휠을 작게 축소해 놓은 듯한 그런 디자인이 들어갔는데 10cm 알로이 휠이고 이 휠이 아닌 아래급 휠은 예전처럼 스틸 휠에 플라스틱 커버를 씌운 그런 스타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타이어 폭은 175mm, 그리고 편평비는 60이네요. 이게 타이어 두께가 60까지 돼 보이진 않는데 타이어 폭이 워낙 좁다 보니까 아주 앙증맞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옆쪽 바퀴가 앞뒤로 쭉쭉 뻗어 있고 가운데 공간을 아주 크게 활용했다는 게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죠. 앞은 일반적인 도어인데 뒷문은 슬라이딩 도어라서 타고 내릴 때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지금 제 카메라 때문에 다 열진 않았는데 참 굉장하죠. 앞문이 엄청 많이 열리네요. 우와, 앞문이 90도보다 많이 열려요. 이게 보이나요, 영상에서? 지금 여기가 딱 도어 힌지와 일직선인데 외장 패널 기준으로 보면은 90도보다 더 많이 꺾입니다. 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리고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뭐이 차가 전기차다라는 느낌을 알수 있는 건이 번호판밖에 없어요. 엠블럼이 따로 전기차 전용 엠블럼이 없습니다. 깔끔하게 여기 기아 그리고 레이 두 가지 엠블럼으로 마무리를 했고 아래쪽도 머플러가 필요 없다 보니까 원래도 머플러를 뽐내는 차는 아니었지만 더 깔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를 이렇게 열면, 자, 경차가 트렁크가 넓은 차는 아니죠. 뒷좌석을 완전히 세웠을 때이 정도 공간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아래쪽에는 네, 이렇게 간단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 뒷좌석을 눕혀보면 완전 풀플랫까지는 아니거든요. 살짝의 경사가 있는데 뒷좌석을 눕히니까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이제 여기서 앞좌석까지 눕혀볼게요. 자, 헤드레스트를 뽑아야 됩니다. 쫄 당겨서 이렇게 접으면, 자, 운전석까지 완전히 접으면 이런 공간이 나옵니다. 옆에서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시나요? 와, 지금 영상에 어느 정도 담길지는 모르겠으나 이 차의 지붕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렇게 2열 시트를 완전히 눕혀도 위쪽까지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남습니다. 이 작은 차로도 넉넉하게 차박을 할수 있는 이유겠죠. 그리고 레이 전기차는 실내도 생긴 게좀 다릅니다. 일단 센터페시아 디자인이 다른데 특히 여기 기어봉이 사라진 부분이 아주 많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공조장치가 오른쪽으로 밀려 있고 이쪽에 기어레버가 있었는데 이제는 더 깔끔하고 왠지 더 고급 사양 스타일인 것 같은 그런 공조장치 버튼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아주 큰 수납 공간을 뚫어놨습니다. 스마트폰을 넣으면 한이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야, 경차에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 그리고 오토홀드가 들어간 게참 감격스럽습니다. 사실상 컴백이죠. 레이 EV는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2011년
이 레이라는 차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거의 같은 시기에 전기차도 출시했어요. 물론 그때는 스펙이 많이 달랐습니다. 배터리 용량은 16.4kWh밖에 안 됐고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도심 기준 139km였어요 그래서 실제 후기를 보면 100km도 못 간다 이런 얘기도 많았거든요. 횟수로 따지면 12년 전인데 그때의 배터리 기술은 지금과는 아예 다른 세상이죠. 그래서 배터리 성능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고 실제 주행거리도 지금만큼 길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당시에는 대안이 없었어요. 이 경영 전기차로서는 레이 EV가 유일했습니다. 이게 좀 애매한데 사실 스파크 EV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스파크 EV는 전기차가 되면서 살짝 덩치가 커져가지고 이 경차 규격을 벗어났다고 해요. 사실상 경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이 레이 EV가 유일했던 겁니다. 하지만 스펙도 그렇게 좋지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은 단점들이 발견되고 하니까 2018년에 단종을 하고 지금 5년 만에 레이 EV가 다시 나온 겁니다. 레이 EV가 활동을 멈췄던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이 사이는 정말 전기차 시장이 급속도로 발전한 시기입니다. 테슬라는 어느새 전 세계의 견제를 받는 메이저 전기차 브랜드로 탄생했고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던 전통적인 회사들도 전기차 전용 플랫폼 개발에 서두르면서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는 가짓수가 굉장히 많아졌고 배터리, 전기 모터의 효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현대차 그룹도 eGMP라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만들고 나서 자동차 매체에서 호평을 받고 있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아닌 모델 예를 들어 현대는 코나가 있고 기아는 니로가 있겠죠. 이런 모델들도 하이브리드 또 전기차 다양한 전동화 모델을 만들면서 기술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습니다. 이번 레이 EV도 오랜 시간 기다렸다가 다시 나온 만큼 성능이 확실히 개선됐습니다. 사실 개선이라기보단 완전히 새로운 차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배터리 용량이 35.2kWh로 늘어났습니다.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었죠. 배터리 용량이 굉장히 작죠. 거의 미니 일렉트릭과 비슷한 수준의 배터리 용량이고 요즘 뭐 전기차 전용 모델들은 최소 70kWh 이상의 대용량 배터리가 들어가다 보니까 유독 더 작게 느껴지긴 합니다. 하지만 그만큼 차가 작고 공차 중량도 1300km가 조금 안 되는 아주 가벼운 몸무게를 지녔기 때문에 아주 준수한 주행거리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전 시간도 나쁘지 않아요. 급속 기준으로는 최대 150kWh로 충전할 수 있는데 10에서 80%까지 40분이 걸리고요. 7kW 완속으로는 10에서 100%까지 약 6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최고 출력은 87마력이고요. 최대 토크는 15.0kgm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행거리겠죠. 복합이 205km, 기본 수치도 200km를 넘어섰고 또 이 차는 도심형 전기차이기 때문에 도심 주행거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이게 233km입니다. 와, 이 정도면 진짜 괜찮지 않아요? 전비가 1kWh당 5.1km예요. 저는 요즘 전기차를 보면서 그래도 kWh당 5.0km 넘으면 전비가 괜찮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상당히 만족스러운 스펙인 것 같습니다. 이제 경부고속도로에 딱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이동하면서 느낀 건 사실 개인적으로 레이를 처음 타봅니다. 내연기관 레이도 이전에 렌트로 빌려본 적도 없고 어쩌다 보니 레이랑은 제가 연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차가 왜 그렇게 많이 팔리는지 또 운전할 때 뭐가 그렇게 편한지 되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직접 타보니까 시야가 미쳤네요. 진짜 일단 앞유리나 옆에 창문까지 너무 넓어서 거의 트럭을 운전하는 것 같은 그런 아주 쾌적한 시야를 두고 있고 머리도 와 팔을 제가 키가 좀 작아서 그렇긴 한데 이렇게 팔을 쭉 뻗어야 천장에 손바닥이 닿아요. 와, 이 그래서 머리 위로 주는 공간감이 상당합니다. 다른 경차들이 가질 수 없는 그런 광활한 공간성이 이 정도로 마음에 들 줄은 몰랐네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도 조금 높다 보니까 창문이 큰 것과는 별개로 또 내려다보는 각이 있어서 괜히 초보 운전자분들이 선택하는 차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차에는 아이페달 모드가 있거든요. 양쪽 시프트 패드를 당기면 총 5단계로 회생제동량을 조절할 수 있는데 지금은 2단계 가장 풀린 거에서 살짝 회생제동을 주는 단계로 해놨고 꽤 막히니까 제일 강한 모드로 바꿔볼게요. 아이페달이 켜졌고 가속페달이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회생제동을 더 세게 한다는 뜻이죠. 지금은 또 교통정체가 풀린 상황이라 회생제동을 가장 약하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가속페달에서 발을 뗐을 때도 네. 지금처럼 속도를 거의 안 줄여요. 이건 뻥 뚫린 고속도로에서 굉장히 유용할 것 같은데 지금 정체가 시작돼서 아이페달을 가장 강한 모드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뭐 하나하나 내릴 때마다 차가 점점 이렇게 멈추는 게 느껴져요. 완전히 멈춰주는가 싶은 의심이 있었지만 끝에 이렇게 쫙 속도를 줄여주는 그런 느낌이 있고, 제가 오른발에서 힘을 뺐을 때 제동력이 바로바로 올라오는 타입이라 이거 적응만 잘하면 시내에서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레이 가솔린 모델과 비교를 해보자면요, 이 전기차가 되고 나서 가속 감각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좋아졌다고 하기에는 완전히 다른 파워트레인이라 특성 차이라고 말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 이 레이라는 차의 매력 자체는 상당하지만 파워트레인만큼은 상당히 아쉽거든요. 많은 차주분들도 힘이 너무 딸린다, 언덕에서 올라가려면 에어컨을 꺼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분명한 아쉬움이 있는 파워트레인이었죠. 셔구 출력도 이 차보다 11마력 정도 낮고요, 최대 토크는 10이 안 됩니다. 자동차의 최대 토크가 10kgm가 안 되면 아무리 경차라도 버겁죠.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을 타협하면서 운전해야 되는데, 확실히 이 레이 EV는 토크가 높은 것뿐만 아니라 내연기관과 달리 가속페달을 밟는 즉시 최대 토크가 나오기 때문에 힘을 끌어내는 시간이 다르거든요. 자동차 제원표를 보시면 출력과 토크 뒤에 몇 RPM 이렇게 써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RPM에 도달했을 때 그 수치가 온전히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보통 1500에서 2000RPM 이상 올라가야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들의 최대 토크가 나오는 시점이 되는데, 전기차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밟으면 바로 토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에서의 추월 가속이 굉장히 편합니다. 경차에서 이런 느낌을 받는 것 자체가 조금 신기하고 감개무량할 정도로, 기존 레이 타시던 분들이 이걸 경험하면 진짜 배 아파하실 수도 있어요. 1.0 터보 엔진도 있죠. 그 엔진은 확실히 자연흡기 엔진보다는 토크가 높지만 그래도 내연기관이라는 한계가 있고 또 변속기가 4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시원시원한 가속 성능은 절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 이런 사소한 끼어들기 할 때 너무 편합니다. 저도 나름 작은 차를 타거든요. 쉐보레 아베오를 타고 있는데 경차로 이렇게 요리조리 헤집고 다니는 이 느낌은 따라갈 수가 없네요. 출퇴근 용도로 타면 진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레이에 들어간 1.0 엔진은 조용하지도 않거든요. 3기통이기도 하고 또 경차 자체가 방음제를 많이 두른 차는 아니기 때문에 외부 소음이 많이 들어왔는데, 이 차는 지금 이 저속에서의 살짝의 가상음, 네, 전기차 특유의 이 소리를 빼면 앞에서 들려오는 소음도 없고 또 진동도 없어서 장시간 탔을 때 스트레스도 훨씬 적을 것 같고요. 대신에 외부 소음까지 차단이 잘 된 건 아닙니다. 창문이 넓은 만큼 괜히 더 잘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옆에 차들이 지나다니는 소리, 또 이 차가 속도를 올렸을 때 바람 소리, 이런 것들은 여전히 기존 레이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와, 전비 이거 뭐야, 지금 10km를 달렸는데 1kW시당 7.3km를 넘었어요. 제가 지금 잠깐 탄 거지만 겨우 30분 타는데 매일같이 출퇴근하면서 이 숫자를 보면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크루즈 컨트롤 잠깐 작동을 해보겠습니다.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해주는 기능은 들어가지 않았고 차선 중앙 유지 그리고 속도 유지,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이 들어있어요. 시내에서 운전할 때 앞차와의 거리를 직접 유지해주면 또 좋겠지만 아마도 가격 상승이 있을 테니 일부러 레벨을 조정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차선 중앙 유지해주는 장치가 있으니까 이건 좀 든든합니다. 레이 전기차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 아마 다른 차보다도 가솔린 레이와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면 전비도 괜찮고 주행거리도 좋은데 결국 충전을 자주 해야 되고 전기차다 보니까 가격도 조금 더 비싸죠. 1.0 가솔린 레이와 이 전기 레이 두 차의 풀옵션을 비교해보면 가격 차이가 460만원 정도 됩니다. 이 460만원의 차이를 언제 메꿀 수 있나, 얼마나 오래 타야 이득을 볼 수 있나 한번 계산해봤는데, 일단 한 달 기준 가솔린 레이를 탔을 때와 전기 레이를 탔을 때 충전료 그리고 유류비를 계산해봤습니다. 기준은 제 출퇴근으로 잡았어요. 제가 서울 시내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하루에 왕복 40km를 운전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 동안 800km를 운전한다고 가정했을 때 가솔린 레이는 한 달에 약 11만 7천원 정도가 들고요, 레이 전기차는 겨우 2만 7천원 정도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 전기차 충전료는 1kW시당 200원 기준 완속 충전으로 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싼 집밥이나 또는 회사밥 이런 것들을 꽂아두면 훨씬 더 충전료가 내려갈 거고요. 가끔씩 급속 충전기를 물린다 하더라도 내연기관 레이보다는 훨씬 적은 돈으로 한 달 동안 운행하실 수 있는 거죠. 이 한 달 기준의 가격 차이를 가지고 언제 차값을 메꿀 수 있을까 계산해보면 대략 50개월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4년하고 두 달 정도. 반면에 자동차 쓰는 오히려 내연기관이 살짝
유리합니다. 왜냐면 배기량이 998cc밖에 안 돼서 1cc당 붙는 세금이 적거든요. 계산해보면 내연기관 레이는 1년에 103,800원 정도, 그리고 레이 EV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13만원으로 고정입니다. 전기차의 세금 기준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그래도 아마 레이 EV는 가장 엔트리급 전기차이기 때문에 설령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자동차세 면에서는 유리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장점은 이 차는 전기차와 경차의 혜택을 전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공영주차장 할인, 고속도로 할인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출퇴근할 때 남산터널을 이용하거든요. 서울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그쪽을 또 많이 이용하실 텐데, 일종 저공개차로 분류되는 이 레이 EV는 그런 혼잡 통행료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면제 대상이에요. 만약에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해서 톨게이트를 매일 탄다, 그래도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상당히 괜찮습니다. 레이 EV의 가격 말씀드리자면요, 기본형인 라이트 트림이 2,775만원이고요 그리고 가장 높은 등급 에어가 2,995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512만원, 그리고 서울시 기준 보조금 135만원을 받게 되면 총 647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2,473만원의 풀옵션 레이 EV를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가솔린 모델 풀옵션이 2,000만원 초반대, 대략 2,015만원 정도 하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은 가격 차이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격이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 배터리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레이 전기차에는 중국 CATL의 LFP 배터리가 들어갔습니다. 리튬 인산철 배터리라고도 하는데, 기존 삼원계 배터리보다 단가가 싸기 때문에 테슬라 모델 Y 후륜구동 모델, 최근에 출시한 차 있죠. 그 차도 그렇고 벤츠, 포드, 전 세계의 여러 자동차 제조사들이 LFP 배터리에까지도 손을 뻗고 있습니다. 여러 화재 사고 때문에 전기차 구매를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LFP 배터리는 삼원계 대비 그럴 위험이 적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도심 주행이 대부분이고 회사 또는 집에 충전기가 기본적으로 있는 분들이라면 큰 고민 없이 이 차를 선택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풀옵션 기준이라 조금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이거보다 더 합리적으로 트림 추천을 해드리자면 기본형인 라이트에다가 컴포트 1 옵션만 더해서 2,820만원, 여기에 보조금을 적용하면 2,173만원이 되거든요. 이 가격으로 구매하셔도 충분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컴포트 1을 왜 추천드리냐면, 라이트에는 이 1열 운전석 시트 폴딩 기능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레이라는 차를 사게 되면 하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캐스퍼나 스파크 이런 경차들이 할 수 없는, 특히 차박이나 차크닝을 할 때 이 운전석까지 접힌다는 건 아주 큰 장점이 될 거거든요. 다들 레이 구매하시는 분들은 그런 로망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지금 날씨 진짜 좋잖아요. 요즘에 한강공원 가면 차 세워두고 문 열어두고 트렁크까지 열어두고 차 안에서 쉬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은데 볼 때마다 너무 좀 부럽거든요. 그러려면 컴포트 1 옵션까지는 넣는 걸 추천드린다는 거고요. 이 레이 전기차는 아마 차박까지는 힘들 것 같아요. 캠핑을 하려면 꽤 멀리까지 나가야 되는데, 주행거리가 이전보다는 늘어났지만 그래도 장거리를 뛸 만큼 충분한 주행거리와 배터리 용량이 아니거든요. V2L 기능이 없습니다. 배터리 전력을 외부로 끌어다 쓰는 그런 기능인데, 차박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이 아쉬울 수 있겠지만 이 차는 장거리 차박에 적합한 차는 아니란 거. 캠핑보다는 그냥 공원 주차장에서 문 열어놓고 쉬기 딱 좋은 그런 차입니다. 이 차의 경쟁자가 준비되고 있긴 해요. 캐스퍼도 전기차 버전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이 캐스퍼와 EV는 장단이 확실해요. 캐스퍼는 레이브로 더 많은 편의 장비 그리고 주행 보조 장비를 갖췄지만 어쨌든 공간 면에서는 레이가 압승이거든요. 캐스퍼 출시 초창기에는 확실히 정말 오랜만에 나온 현대의 경차, 그리고 신차라 그런지 판매량이 훨씬 캐스퍼가 앞섰습니다. 2022년 통계를 봐도 대략 연간 4,000대 정도 캐스퍼가 앞서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 성적은 또 달라요. 레이의 인기가 다시 올라가면서 지금 매달 4,000대 밑으로 내려가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스퍼 전기차가 주행거리를 얼마나 늘리고 얼마나 많은 옵션을 추가로 넣을지 모르겠지만, 이 레이는 이 형태 자체로 인기를 끌고 있는 차이기 때문에 절대 경쟁력이 줄어들 것 같진 않아요. 이 레이 전기차 사전 계약이 벌써 6,000대가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 중에 연령대 분석을 보면요, 55%의 개인 구매 고객 중에서 30%가 30대 분들이고요, 42%가 40대라고 합니다. 30-40대 분들만 합쳐도 72%는 엄청난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도심 안에서 실제 출퇴근 용도로 타고 다닐 전기차로 많은 분들이 이 레이 EV를 점 찍었다는 뜻이죠.
한동안 경형 전기차 자리가 비어 있으면서 그나마 대체할 수 있는 게 초소형 전기차라고 할 수 있어요. 그나마 여러 가지 초소형 전기차들이 판매가 됐었는데 아무래도 초소형 전기차는 여러 가지 단점이 많아요. 최고속도도 너무 낮고 또 고속도로를 타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의 제약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런데 오랜만에 레이 전기차가 나오면서 가성비 좋은 도심형 전기차를 찾으셨던 분들이 여기로 확 몰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싹 싸네요. 지금 톨게이트 요금을 찍었는데 500원 나왔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아래쪽에 깔려있어서 그런지 흙보다 키가 훨씬 큰 차잖아요. 그런데 좌우로 휘청이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기존 레이는 제가 못 타봐서 잘 모르겠지만 분명 내연기관 모델 대비 무게중심에서의 이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무게가 대략 250kg 정도 늘어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주행 안정감을 더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포장이 되게 잘된 도로에서는 승차감이 아주 매끄러운데 바닥에 흠집이 많은 곳들 지나가면 여지없이 경차 특유의 그런 우당탕하는 느낌도 받으실 수 있고요. 아직 겨울철 주행거리에 대한 걱정은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 겨울에 레이 전기차의 주행거리가 어느 정도 나올지 실제 구매자분들의 후기를 좀 기다려봐야겠습니다. 전비가 지금 46km를 달렸고 지금 돌아가는 길은 고속도로를 타고 있거든요. 통행량이 그렇게 많진 않은 고속도로를 타고 있는데 지금 전비가 1kW시당 7.6km를 나타내고 있고요. 아까보다 훨씬 올랐죠. 사실 아까 기착지에 도착했을 땐 8.6, 8.5까지로 갔어요. 고속주행 비중이 늘고 잠깐 동안 에어컨을 켜두면서 전비가 줄었는데 최종 도착지에서의 전비를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드디어 출발지였던 양재 더 K 호텔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66.6km를 딱 달렸고요. 전비는 1kW시당 무려 7.6km. 네, 복합 전비가 5.1이니까 실제 전비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출발할 때 계기판에 떠있던 잔여 주행 거리가 200km였거든요. 근데 지금 남은 거리가 156km. 합산을 해봐도 200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오는 거죠. 레이 EV 아주 마음에 듭니다. 기존 레이의 장점, 공간이나 넓고 높은 시야 이런 걸 전부 가져가면서 아주 매끄럽고 또 힘이 충분히 센 전기 파워트레인 들어가니까 운전하는 환경 자체가 너무 쾌적해졌습니다. 출퇴근용으로 이 차를 고민하신 분들, 특히 가정에 충전기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차를 구매해도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레이 전기차 시승을 이렇게 마치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